자, SSK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겉뜨기 방향으로 거르고, 그 다음 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왼쪽 바늘 이용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.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찔러줍니다. 그 다음에 겉뜨기로 떠주시면 SSK 완성입니다. 이렇게 줄여주시면 여기 코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이두개코 중에서 앞쪽에 있는 코가 위로 올라오게 줄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SSK 방법을 쓰시면 돼요. 만약에 이 코가 아니라 이 다음 코가 위로 올라오게 줄이고 싶을 때는 니트 투 투게더를 쓰시면 돼요. 이 코가 위로 올라오게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두개한 번에 찔러서 겉뜨기 하시면 그 뒤쪽에 있던 코가 위에 올라오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. 자, 이제 마찬가지로 내가 이 앞쪽에 있는 코가 위로 올라오게 줄이고 싶다 할 때는 SSK로 줄여주시면 돼요. 겉뜨기 방향으로 거르고, 다음에 안뜨기 방향으로 거르고, 바늘 이용해서 앞쪽으로 찔러서 겉뜨기 하시면 앞쪽에 있던 코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.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? 두 개의 모양이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이게 뒤에 있는 코를 위로 올릴지 앞에 있는 코를 위로 올릴지 결정해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. 그래서 상황에 맞게 따로따로 쓰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SSK 니트 투 투게더 차이점과 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.